믿을 수가 없다. 황실 안에서 독극물이라니. 누가 할마마마를 그리 만들었어! 얼마나 인자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궁 안에 범인이 있어요. 범인부터 잡아야 해요. 할마마마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한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분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눈물이 안 나는 걸 보니 딱히 슬픈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새벽에 할마마마한테는 왜 간 거예요? 무슨 뜻으로 묻는 거죠? 원래 최초 목격자가 범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말 조심하세요. 흥분하니까 이상하네. 황은 어젯밤에 강화도 별장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언제 궁에 들어왔을까? 누구 때문에 거기 가게 됐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보시죠. 목소리를 낮추세요. 상중에 누가 큰 소리를 냅니까? 할마마마는 황실 감사원의 회의를 소집하신 날 돌아가셨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회의가 열리면 안 되는 사람, 막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범인 아니겠어요?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에 대해 검사 중입니다. 살인사건인 만큼 궁 전체를 압수수색할 수도 있고 황족들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라뇨? 우리가 그딴 걸 왜 받아요? 우리는 황족이에요, 황족! 황실은 수사기관의 수색이 불가능한 신성한 곳입니다.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죠. 지금은 황족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 아닌가요? 좋습니다. 황실의 가장 어른이 내가 결정하지요. 지금 바로 황실에 비상령을 내리겠어요. 황실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황족뿐 아니라 국민들 전부를 빠짐없이 조사할 것이며 모든 정각을 수색하도록 하세요. 황실은 조금의 의혹도 남지 않게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습니다.